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우리는 보통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고난에 맞닥뜨렸을 때 신을 찾고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고난을 성공적으로 이겨낸다면 그때부터는 신에 대한 신앙심이 생기게 되고 설사 이겨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을 원망하면서 다시 한번 신을 찾게 되죠. 그렇다면 과연 신이란 무엇일까? 여지껏 그 누구도 우리에게 신이란 존재가 무엇인지 알려준 적이 없었지만 우리는 힘든 상황이 오면 아주 자연스럽게 신을 찾고 또 신에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알라신, 성모 마리아 등 각 문화권에 따라 신을 부르는 이름도 다양했죠. 이들은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모두 이루어주는 경이로운 존재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되며 신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내려져오는 신의 은총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노릇이니까요. 그런데 이 신에 대한 굳건했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신의 뜻대로 행동해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화가 들이닥쳤으니 말이죠. 결국 인간은 새로운 신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존재하는지, 어떤 이유로 행동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설로만 내려져오는 초월적 존재인 신이 아니라 구체적인 원인과 결과, 현상이 보이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 과학을 말이죠.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신, 과학은 지금까지 신의 천벌과 은총이라 생각해왔던 것을 하나하나씩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기간 폭정으로 신이 노해,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현상은 단지 그 시기 비구름이 잘 형성되지 못할 조건이었을 뿐이며 전염병이 돌아 만 백성이 죽어나갔던 것 또한 신이 노했다기보다는 위생과 같은 과학적인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였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신이 행동했다 생각했던 것들을 과학의 힘으로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수백만 년간 이어져 왔던 신에 대한 믿음은 점점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디에 존재하는지도 모를 신을 믿기보다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인 과학을 믿는 게 더욱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죠.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으로는 이상하리만치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아무리 인간의 언어인 과학으로 풀어보려고 해도 도저히 신이 했다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본질, 다시 말해 이 세상이 어떻게 태어났냐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비가 내리고 어느 곳에 바다가 범람하고 어느 곳에 비바람이 몰아칠지 이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 비가 내리고 바다가 범람하는 이 지구가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 그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를 궁금해하는 우리 인간은 어떤 이유로 태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여기서 인간은 다시 한번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897년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 한 명이 나타나는데요. 그는 바로 인류의 과학 문명을 수십 세기 앞당겼다고 평가받는 최고의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죠. 사실 아인슈타인도 신의 존재를 믿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는 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초월적 존재의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 만물의 조화를 관장하는, 다시 말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믿었죠. 그에 따라 그는 이 세상의 시작 역시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자연의 법칙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탄생이라는 순간은 어쩔 수 없이 신의 개입이 필요해 보였고 결국 그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항상 우주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정적 우주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앞서 발표했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영원 불멸하다 믿었던 이 우주에도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에서 도출된 빅뱅 이론이 마치 신의 이야기나 다름없다 생각하였고 그에 따라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만을 받아들여 정상 우주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시기, 이 우주의 시작을 설명하는 이야기는 정상 우주론과 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러나 머지않아 도저히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고전 역학 학자들이 믿고 싶지 않았던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되면서 정상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으로 대체되고 말죠. 아인슈타인이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이해가 됐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원인모를 폭발과 함께 이 세상에 시작됐다니 이는 충분히 성경에 빛이 있으라와 별반 다르지 않은 말로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아인슈타인이 믿는 조화의 신이 남긴 흔적들에 따르면 이 우주는 분명 빅뱅이라는 하나의 대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음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렇게 결국 빅뱅 이론을 수호하는 학자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학자들은 이 빅뱅 이론은 물론
이 세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더욱 앞장서게 되는데요.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과학적으로 절대 신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신에 대한 논쟁은 당연하겠지만 꽤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과학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이야기했던 순간을 찾아보자면 빛을 연구하던 17세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과학자들은 자연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세상 만물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어디에나 존재하고 누구나 존재를 알고 있는 빛이었죠. 그들은 빛에 대해 탐구하며 빛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빛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빛은 왜 발생하는지, 빛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등 말이죠. 다행히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빛 연구에 뛰어든 탓에 빛의 성질을 밝혀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특징만은 좀처럼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빛의 마지막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선택지로 좁혀지게 됩니다. 바로 빛이 다른 물질들처럼 작은 입자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다는 빛의 입자설과 빛이 마치 파동처럼 움직인다는 빛의 파동설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물리학자들이 골머리를 앓으며 신을 찾던 이유였는데 빛이 어떨 때는 입자처럼 행동하고 또 어떨 때는 파동처럼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의 물질이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황,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고전 물리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은 빛이 수많은 입자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다는 빛의 입자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는 프리즘을 이용해 백색광이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빛으로 분리되는 것을 보이며 여러 색을 띠고 있는 빛들이 바로 빛의 최소 기본 입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너무나도 확실한 입자설 증거에 파동설은 맥을 추지 못했고 빛에 대한 논쟁은 입자설의 승리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더욱이 입자설을 발표한 뉴턴은 당시 만유인력의 발표로 과학계의 거장이 된 상태라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의 입자설을 반박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그런데 19세기 초 그런 뉴턴의 권위에 도전하는 학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영국의 의사이자 물리학자였던 토마스 영이었습니다. 그는 빛의 성질을 알아내기 위해 재미있는 실험 한 가지를 구상해냈는데요. 우선 준비된 실험 공간에 아주 좁은 틈이 있는 이중 슬릿을 설치한 뒤 이곳에 빛을 통과시킵니다. 만약 여기서 빛이 뉴턴의 주장대로 입자라면 둘 중 하나의 구멍만을 통과할 것이고 파동이라면 두 구멍을 모두 통과해 파동의 특징인 간섭 무늬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놀랍게도 빛은 파동의 특징인 간섭 무늬를 보였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내려져왔던 입자설은 단숨에 파동설로 대체되었죠. 그런데 머지않아 20세기 초 끝날 줄 알았던 빛에 대한 논쟁은 다시 한번 불타오르며 결국 종결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없는 전쟁을 끝낸 위대한 과학자의 이름은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죠. 그는 1905년 특수상대성 이론, 브라운 운동과 더불어 광전효과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가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논문이기도 한 광전효과는 빛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19세기, 여전히 빛에 대해 연구하며 빛을 금속판에 쪼였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발견한 과학자들. 이 현상 자체만 놓고 보면 고전 물리학의 패러다임 속에서 그다지 신기할 일은 없었습니다. 해안가 백사장에서 모래바닥에 대고 마치 채찍처럼 밧줄을 휘두르면 모래알이 튀어오르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디테일에 있었는데요. 분명 밧줄을 세게 휘두르면 약하게 휘두를 때보다 더욱 많은 모래알이 튀어오를 겁니다. 그런데 금속판에서는 아무리 강한 빛을 쬐어주어도 약한 빛을 쬐어주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었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장이었죠. 아무리 강력한 빛을 쬐어도 그 파장이 길면 전자는 하나도 튀어나오지 않는 반면 아무리 빛의 세기가 약하더라도 파장이 충분히 짧으면 전자가 튀어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해 빛은 입자이면서도 파장이라는 성질을 간접적으로 증명해낸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한 물질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계속된 후속 연구를 통해 빛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물질 또한 물질파라는 형태로 입자와 파동의 상태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입자이면서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물질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떤 상태에서 파동처럼 행동하고 또 어떤 상태에서 입자처럼 행동하는 걸까요?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신에 대한 논쟁이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20세기 초, 세상의 본질을 찾기 위해 우리 주변의 물질들을 끊임없이 쪼개며 최소 기본 입자를 찾는 데 애썼던 과학자들. 그들은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원자 모형을 만들어내었고
그렇게 탄생한 원자 모형은 학계의 공격과 방어를 견뎌내며 비로소 오늘날의 원자 모형까지 오는 데 성공하였죠.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원자가 어떤 형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단지 그림만으로는 후속 연구를 이어나갈 수 없었던 겁니다. 조금 더 정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수학적으로 기술해야만 했죠. 하지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조차 감으로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기술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전역학으로 어떤 물질의 운동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물질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 그 물질의 위치와 속도를 알아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자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면 원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보통의 학자들이라면 단순히 실험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 대는 핑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인슈타인 역시 원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말은 코웃음치며 무시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관측한다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측이란 우리가 무언가를 확인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떤 속도로 있는지, 무슨 색인지 등등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빛을 쪼여주거나 만져보거나 하는 식으로 그 물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어야 하죠. 다행히 대부분의 물질은 매우 많은 원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의 태양빛을 쬐어주고 손으로 만져도 물질의 상태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것이 원자 한 개라면 어떨까요? 이 원자는 너무나도 작고 가벼운 물질이라 다른 물질이라면 충분히 견디는 빛의 세기도 손의 압력도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때문에 이 원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강한 빛을 쬐이면 이 강한 빛에서 받은 에너지로 원자가 날아가 버리면서 원자의 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반대로 약한 빛으로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면 원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게 되어버리죠.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던 이 세계는 우리가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이젠베르크는 유일하게 확실히 전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 즉 원자가 방출하는 빛을 통해 전자의 위치를 수식으로 만들어내었는데요. 그는 이름도 어려운 핵연력학을 통해 원자의 대략적인 물리량을 알아낼 수 있었고 원자 모형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핵연력학이라는 수학이 기존 고전 물리학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수학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하이젠베르크의 핵연력학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슈레딩거는 기존 고전 물리학자들의 언어로 원자 모형을 수식화해내게 되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식, 바로 파동방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동방정식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정작 파동방정식이라 불리는 식을 하나 만들어냈으나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파동방정식은 단순히 원자의 모형을 나타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값에 절대값을 씌워주고 제곱을 해주면 중간이 높은 마치 산처럼 생긴 함수가 하나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확률에 따라 전자가 존재할 확률, 즉 확률 밀도 함수였던 것이죠. 이 식에 의하면 전자는 확률이 있는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으며 우리가 관측을 하는 순간 특정한 지점에서 확률적으로 전자가 나타난다는 매우 이상하고도 매우 신기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이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오늘날 양자역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막스 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전역학의 거장 아인슈타인은 물론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식을 만든 슈레딩거 역시 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아인슈타인은 그 유명한 명언을 내뱉게 되죠. 양자역학은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나의 내면의 목소리는 그것이 아직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슈레딩거는 이를 비판하기 위해 한 가지 사고 실험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그 실험은 바로 이름도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였죠.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관측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다는 양자역학을 비판하기 위해 고안된 실험이었지만 역으로 양자역학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본 실험으로 알려지며 아이러니하게도 양자역학을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였습니다. 이후 계속된 연구 결과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은 세상에 실존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아인슈타인은 남은 인생 동안 양자역학을 반대했던 것과 달리 오늘날 양자역학은 고전 물리학과 함께 우주를 기술하는 학문으로 자리잡고 말았는데요. 거시세계에서
우리는 사물의 위치와 속도를 알고 있다면 일정 시간 후 그 사물이 어디에 있을지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양자역학이 통하는 미시세계에서는 일정 시간 후 그들이 어디에 있을지는 물론 현재 그 사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조차 확률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몇몇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지전능하다는 신조차 이 세상을 이루는 작은 미시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단순히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이었죠. 만약 그가 확률적으로만 세상을 만들고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신은 우리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우리보다 낮고 초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따라 학자들은 양자역학의 존재 이유 하나만으로 이 세상에는 신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신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동시에 믿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는 인간을 천국과 지옥에 가게 하는 인격적 신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를 관장하는 조화의 신 정도는 존재한다고 보았죠.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이 세상이 단순히 확률적으로만 돌아간다고 하는 양자역학을 쉬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분명 이 세상은 신이 설계한 완벽한 도면대로 흘러가야 하는데 이 도면조차 확률적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을 설계한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양자역학 논란으로 하락세를 타던 인생 말기, 그의 남은 인생을 단 한 가지 이론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이 우주를 관통할 논문, 통일장 이론이었죠. 그는 이 세상이 하나의 간단한 수식으로 설명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주에 존재하는 자연계 힘 역시 결국엔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 생각했죠. 우선 그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뉴턴의 중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당시까지 알려진 중력과 전자기력을 통합하는 일만이 남았었죠. 하지만 이 시도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계에 존재하는 4대 힘 중 전자기력과 강력, 양력은 통합하는 데 이미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중력과 전자기력만을 통합할 수 있다면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꿈꾸던 통일장 이론을 완성할 수 있었죠. 그러나 중력과 전자기력은 연구를 거듭할수록 공통점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중력과 전자기력을 통합한다는 것은 사실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부정했던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을 합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전자기력은 거시세계보다는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로 다룹니다. 전자와 양성자 간의 인력, 전자와 전자 사이의 청력 등 우리가 실제로 관측할 수 없는 미시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기술하고 있죠. 반면 중력은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물체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과연 그 경계가 어디냐는 것이었는데요. 분명 양성자 한계는 매우 작고 가볍기 때문에 중력보다는 전자기력에 의해 더욱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다시 말해 미시세계의 이야기라는 거죠. 양성자 한계가 그러니 두 개도 마찬가지일 거고 세 개도 여전히 미시세계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양성자가 1000개쯤 된다면, 아니 10만개쯤 된다면 그건 미시세계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거시세계의 이야기일까요? 쉽게 말해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나누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이는 아인슈타인 이후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두 힘을 통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주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빅뱅에서 아직도 중력과 전자기력을 통합하지 못해 이 우주는 하나의 깔끔한 수식이 아닌 여러 개의 복잡한 매개 변수와 식으로 설명되고 있죠.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아름다운 수식 하나로 설명되는 그런 우주가 아니었던 겁니다. 약 400만 년 전, 갓 태어난 순간부터 21세기에 이른 현재까지 우리 인류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영원한 숙제로 남은 신의 존재, 예전에는 신의 행동이라 믿어져 왔던 것들이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임을 알며 신에 대한 환상은 조금씩 깨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의 본질을 알기 위한 연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세상을 신이 만들었다고는 믿기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분명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신이라면 이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설계하지 않았을 텐데 그토록 완벽하다는 신이 만든 세계치고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어렵죠.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세상에는 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을 믿는 사람들은 충분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세상에는 신이 존재할까요?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